배를 맨들여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 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맨들여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맨들여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놔라. 은하수에서 처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질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걸려 들었습니다. 26만 돈짜리 탱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 돈으로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들이대서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 그래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고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벽 여한 어림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지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만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한국이 뭐인지신가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낙심할 게 없고 저 사람들이 좀 몇 만리를 앞서갔는데 왜 언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몇 만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고 이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자기 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나라는 기필코 온 세계가 부러우는 나라로 번영시킬 것은 안 됩니다.